님 팀에 넣으셨는데요. 아니 말고 그 일제 팀이 아, 결신님 팀이요. 유혁군님 있어요. 네. 저거 그 소피 저 사람 좀 나무 좀 많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지. 그런 것보다는 제가 팀적으로 좀 서로 자존심이 세니까 좀 싸우는 것 같아요. 아니 같이 봤을 무명은 때. 어차피 수비가 무조건 유리해서 공격을 들어갈 거면 확실한 타이밍 가야 되는데 그러지 저 못했어요. 팀전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오더 대로만 잘할게요. 극단적으로 안 하고. 의식간이 황제 옆에 아 불멸자로 불멸자요? 바꿀시면 돼요. 랜덤이 아니라 픽전의 유지. 아, 일단 픽 받아야죠. 1팀이 선배 3팀. 아 이거 전략 갖춘다는 거 싫은데. 벤을 폴란드 하실 거예요? 아니요. 기다려봐요. 잠깐 머리 좀 쓸게요. 사카벤 합시다. 로마, 사카, 훈조, 너세 개. 로마 사카. 우리 지금 밴 하는 거 아니에요? 밴 하는 아, 거 네. 보고. 몽골 해볼까, 오랜만에? 쇼션맨. 잠시만요. 소존 밴 나왔네. 아, 네. 훈로마. 훈로마 밴.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 그 뭐지? 바빌론이랑 잉카 난 근데 걔네들은 밴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훈은 근데 저 먼저 가져가는 게좀 그렇잖아요. 뭐라고요? 훈을 그러니까 먼저 가져가는 건 1팀에서 약간 빡세지 그러니까 훈로만 나는 없애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않을까요? 네. 뭐 다른 아이디어 있어요, 혹시? 훈은 네. 저희 문명 고르는 거는 알아서 고르나요? 아니면 이거 뭐 전략적으로 정해주실 거 해봅시다. 있나요? 그거 맞춰봅시다. 네네. 저희 타임님은 제 팀이잖아요, 그죠? 네네. 잠깐만. 잠깐만요. 할수 서벨님, 있죠. 저 소피님이 익명님이에요? 네, 맞아요. 저분 우리 팀 아니에요? 오리엔트 타임 2세. 아니요, 원칼님 아, 팀이요. 말고, 말고. 대회에서. 대회에서 소피님이 결신팀이에요, 결신팀.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다른 팀이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밴을 우리가 뭘할 건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바빌론이나 훈두 개는 오케이, 바빌론 대항하는 게 훈. 좋을 것 같아요. 바빌론 훈, 밴. 잉카까지는 저도 상관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로마 밴 합니다. 다음은 네. 아, 네. 변수 없애야 돼요. 카운터 되는 문명은 문명 변하지 고르는 말아야 돼요. 거는 정해주시나요? 뭐라고요? 문명 고를 거는 정해주시나요? 아니요, 적 고르는 거 보고 결정합시다.
아, 인도 생각하고 있어. 네. 전투 코끼리? 말 안 듣는 중이야. 마야 하실 분 계세요 혹시? 마야 잘 못하는데. 마야는 간단해요. 성소만 빨리 짓고 성소에서 나오는 그러면... 과학하고 신앙으로 그 응교창시 빠르게 해서 통과해 먹고 그걸로 이제 전파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일 제가 3티어니까 3티어가 마야 하는 게 낫나요? 그게 나을 거예요. 그럼 제가 마야 할게요. 마야 픽 해주세요. 네, 제가 쓸게요. 첫 픽. 전쟁하는 문명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페르시아와 아니 난 저는 개인적으로 추쇼? 페르시아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팀전에서 아시리아 하시면 되겠네요. 마야 아시리아. 그럼 하실래요? 일단 소비적인 문명 있으면 좋으니까. 정할 거 없으면 네, 페르시아 픽 하려고요. 예, 네, 그럼 하세요. 막픽 보고 제가 막픽 고를게. 아니면 저 아즈텍 저희 하나 더 말해야 된대요. 뭐라고요? 아즈텍 하나 더 골라야 된대요. 아즈텍 하실 거면 아즈텍 하셔도 되는데 아즈텍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예 네, 정글 스타트예요.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그냥 무난하게 페르시아 할게요. 오케이. 그냥 픽 하시면 돼요. 고민을 많이 하는군. 전략적으로 아직 안 됐나 보지? 그래? 그렇단 말이지. 갑시다. 넌 징기스칸 할게. 네. 마야가 진짜 중요해요. 마야는 성수를 가서 응교창시랑 과학력 두 개만 해주시면 돼요. 테크는 우리가 고민해서 아마 처음에는 목축업이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은 아마 도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은 아마 청동기술이 나올 거예요. 철, 상병. 네, 보통 그런 식으로 네, 찍었었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님은 수비적으로 해주시고 마야는 아까 말한대로 완전히 과학하고 신앙으로 해서 통과해를 무조건 먹어야 돼요. 통과해를
통과해를 놓치면 힘들어요. 그리고 네, 저는 몽골이시니까. 이 게임을 흔들어 놓겠어. 기마병으로. 그래서 아마 되도록이면 도시 좀 수비적으로 펴야 될까. 우리는 수비적으로 하면 돼요. 어, 근데 따로 있는 나야랑 그게 애매하네. 그냥 거의 다 피시면 될 것 같아. 그것도. 페르시아요? 오, 페르시아 하면 되겠네. 예, 네, 거의 다 피시면 될 것 같아. 마야님 전사 아래쪽으로. 네, 아래쪽 한 칸. 하나, 브리핑할게요. 페르시아님 혹시 턴 넘기기 전에 2식 1망에서 시민 빼고 1식 1망에 한번 넣어주세요. 지금 독일어 돼 있는데 목적어 안 찍습니까? 아, 미안해요. 저 목축. 아, 네, 목축. 그 페르시아님 시민 배치 있잖아요. 네. 2식 1망에서 빼가지고 한번 1식 1망에 넣어봐 주세요. 그래도 정차병 3턴이요. 다 1식 1망이네. 2식력 없죠. 도시 핀 사례 한 번도 없네. 오케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2식 1망. 아, 죄송합니다. 시작하죠. 일단 독일부터 가실 거죠? 아니 아니요, 목초 무조건 목초. 아, 목초 있다고? 전사 정찰도 아래로 쭉 그냥 내려갈게요. 뭐라고요? 전사 정찰 그냥 아래로 쭉 내려갈게요. 나 안 들려서 제가 목소리 높일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전사 정찰 아래로 쭉 내려갈게요. 예. 한 칸씩 움직이세요. 두 칸씩 움직이지 말고 한 칸. 구조사 아마 12시에랑 어디 5시쯤 있을 것 같아. 그리고 11시쯤. 나야가 둘. 타일 살 때는 팀하고 상의하고 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상승배 내가 친한 지름사 상승배 이싱크 팁드리면은 정찰할 때 바다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강 있죠, 강. 팔랭키 왼쪽에 강 하나 흐르고 있잖아요. 네. 강은 항상 바다로 빠져나가거든요. 네. 바다 쪽으로 가면은 유적을 잘 못 먹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난 원래 그런 거 다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아마 저희 왼쪽 위에 하나 있고 선형이니까 아 페르시아가 이식이 없구나. 들소 쪽으로 가세요. 들소 들소 한 칸? 으쓱 네 알겠습니다. 자유 찍을게요. 이 인구 때 그냥 개척자 뽑아버려요.
생산 집중 눌러놓으면은 경찰병 딱 두 개 나올 때 인구 2대니까 내가 봤을 때 개척자 뽑고 그게 나을 것 같아. 저 개척자 뽑으라고요? 아니요 그 페르시아 펜션. 아 네. 마야님. 네. 할랭키 눌러보면은 시민 배치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그 잠금 되어 있어요? 아니요, 제가 그 이식에 넣고 생산 집중에 넣었어요. 오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세 턴 후에 죽어. 그 다음은 독이에요. 신요에 피셔야 되나? 헤르시아? 너무 수비적이긴 하다. 이렇게 은이 나갈까? 어때요 페르시아? 어디다 도시 있어? 아 그 유닛이 지금 클릭이 안 되고 그 심표만 눌러보세요. 심표. 심표요? 어 됐나? 아 안돼 안돼.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이거 제 생각인데요. 네. 아마 지금 저희가 이렇게 스폰됐으면 저쪽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위쪽에 두 명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 경찰병 위로 투탄하시면 돼요. 어 뭐야 그래. 제 생각은 그 위쪽에 하나 있고 인도다 인도. 인도 발견했어. 아래쪽에 약간 네 두 명 제 생각은 골드 그 배 저 뭐야 그 지도 나왔네. 방학까지 뚫을 그게 안 되겠죠. 방학은 어려울 것 같아. 엘시언님 바로 전쟁 유피하셔야 될 것 같아. 네, 안에 옹칼이 가고 있어요. 유정 먹고 호수 있으니까 좀 몰아서 와야 되긴 할 텐데 저 은 위에 도시 피면 100% 코끼리한테 둘러싸서 죽거든요. 대부분 나. 아. 어? 청동 기술 완료? 마야님 돈 받아서 말 하나 사세요. 말이요? 네. 네. 도시는 위에 보석 있죠? 네. 보석에다 그냥 깔고 피. 인구 몇 대 나갈까요? 인구 한 3대? 3대요? 그래 없단 말이야? 마야님 정찰병 하나 더 뽑아주시고 네. 저 대신 정찰 좀 해주세요. 네 정찰병 드리면 돼요? 어? 그래도 되겠다. 오른쪽으로 와서 정찰병 선물해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나 이번에 생산 좀 아껴서 이제 좀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걸렸네? 규정 먹었고 아마 대보초 발견 못할 거예요. 우리가 그 행복이 없어요. 수리 받으세요. 어. 그럼 바로 개척자 만들게요. 누구 만날게요? 쓰레기 나와. 아, 개 많네. 어, 바로 제 지금 독일까지 3턴 남았는데 네. 뭐 올릴까요? 혹시 정찰병 몇 턴 남았어요? 정찰병 나왔어요. 아니 그 한 턴 한 번 더 생산하면 몇 턴 남았어요?
3턴이었다. 오케이, 딱 정찰명 뽑으면 돼. 그리고 바로 아, 네. 피라미드까지. 저 그 말타일 저거 사고 이거 배척자 팔로 만들면 될까요 제가? 잠시만요. 지금 은타일이랑 양타일 배치해서. 그럼 아마 8턴 나올 거예요. 돈은 있어요. 네,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지 그런 거. 아, 사도 되냐? 내 생각에는 그 페르시아는 창궁 신이 맞는 거 같고. 그리고 전차공수 상대할 때는 네. 절대로 그 숲 함부로 깐 거 아니에요. 말 왼쪽에 있는 숲 까면은 마야는 그 정찰병 있죠. 오른쪽으로 쭉 가서 구리 위에 가서 선물해 주세요. 네네 걸려고요. 맞네. 내 종류네. 일단 저 주위에 이거 도둑들은 다 뽑아볼게요. 우리 청동 있죠? 아 유정 먹어서 청동 네 뚫렸. 마연이 그 페르시한테 돈 좀 주세요. 얼마 드릴까요? 다 주세요 다. 100원. 아마 분열자 설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제가 공부해서 다 주고 나중에 또 주면 돼요. 남은. 마야님은 제가 봤을 때 30티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에 하나, 보석에 하나, 보석 밑에 하나. 하나. 말 있는 쪽 있죠? 그 언덕에. 네. 아, 네. 보석 이쪽에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네네. 딱 보석 있는 데 있죠. 거기다가 하나 도시를 받고 보석 깔고 네. 밑에는 저희 사막 언덕 보이죠? 아 사막 언덕 쪽이요? 저 밑에. 네, 정찰병 와서 선물해 주시면 돼요. 가고 있어요. 인도가 위에 있어요. 여기. 다음 턴에 골드 뜯으면 될 것 같고요. 페르시아가 이거 30티 가야 되겠는데? 그냥 2시티 가시고 자유해서 집단체제로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 밑에 대리석 쪽에 두시면 다... 위험할 것 같아요. 네. 마야님 다음 턴 정찰병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네. 저 잘 못 들었어. 뭐라고요? 마야님 정찰병 다음 턴에 저거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 예예. 예. 위로 가면 되는데 함부로 움직이면 습지에 전사한테 맞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적 전사 네. 움직이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돼요. 네 그럼 할게요. 기다렸다가 제가 그럼 도시를 저 범람원 쪽? 사막 쪽에 핑계 쪽으로 그냥 사막, 그러니까 수비 쪽으로 하게 위치가 마야님 정찰병 위에 오른쪽 두 칸 오른쪽 위로 두 칸 가서 습지로 가시면 돼요. 정찰병 하나 더 나온 거 왼쪽 한번 보고 나 청소 올리고 선물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찰병 올리고 저 전통 찍으면 되겠죠? 혹시 지금 정책 찍혀 찍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문화 먹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신앙 신앙 찍으라고요? 네 딱 하나 찍으시면 돼요. 네 신앙 찍을게요. 길트를 어떤 것 뜯나요? 아 고민해 어떻게 이겨야 될지 알아. 자 기술은 우리 바로 바피 기마술 우리 기마술이요? 바퀴 기마술 찍으면 돼요. 바퀴에 시프트 한번 그 다음에 기마술
말 두개 공술 받기 수력 기반술 이렇게 하고 이거 위험하네 말이 없네 누구? 성수 원수인데 페르시아님 이거 받으세요 그 불면장 하나 더 사시면 돼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목화 왼쪽 밑에 있죠 거기 불면장 박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그 오아시스 있는 왼쪽에 아, 예측자 못 나오게 알바키 하면 될 것 같아 아 원카를 알바키 위기일 수 있을까 해보자 그럼 압박만 해주셔도 나머지는 내가 무난할 수 있으니까 공을 잘 뜯으시고요 보이시죠 어떻게 있는지 아 멜버튼 청소 완료 됐거든요 네 기념비 올릴까요? 공수 몇 턴? 공수 몇 턴이에요? 아 공수 아 4턴 공수 먼저 뽑을게요 공수 하나만 뽑아야 될 것 같아 멜버튼도 제가 뽑을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저 경찰병도 잡으면 그게 다 잡았을 거예요 마야님 그 전사 거기서 방어태세 하시고 네 저랑 같이 다음 턴에 잡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 언덕으로 한 칸 옮겨가지고 할게요 아 그냥 거기서 방어태세 하시면 돼요 전사는 아 여기서 할까요? 네네 다음 턴에 공격하면 돼요 이쪽에 잉카 있어요 잉카 어디? 그 잉카가 팔랭케 쪽으로 가서 굿 이쪽에 멀다 원카를 쪼이면 될 것 같아 멀리 있어 이거 멀 그 뭐야 멀티 보석에 피고 우측에 가면은 저기 소 밑에다가 이쪽에다가 그 몽골이 멀티 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왼쪽 밑에 제가? 그러니까 팔랭케에서 아까 무적 피라고 하신 데 있잖아요 네 위에 왼쪽 위에 네 그쪽에서 우측으로 가면 이제 소가 있는데 소 아 네네 거기다가... 거기 필 생각이에요 안 그래도 네 소금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 같죠 저쪽 윈도한테 돈 다 몰아줬는데 아야가 공격하니 그 열릴 때 뭐가 열리려나? 공격합시다. 전사는 공수한테 쳐주세요. 이거 소타일 사도 되나요? 소타일이요? 35원. 예, 드릴게요. 할게요. 아, 돈이. 한 대 때려주세요, 전사 저거. 네. 태백은 보호 약속하고 돈 얼마 있어요 우리? 저 50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페르시한테 돈 떠줄게요
마야님 페르시한테 돈 주세요. 봐주세요. 네. 그걸로 불면차 사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전사랑 불멸자 그거 쿠알라룸푸르 가서 뜯으면 될 것 같거든. 포에 그냥 약간 불고 고물이 간다고 여기서. 네, 그 쿠알라룸푸르 돈 뜯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궁수 죽이시면 돼요. 못 죽이나? 죽여야 되는데. 야만인이요? 응. 아, 저 잉카가 저 때렸네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도망치... 두칸 가면 돼요. 네, 도망칠게요. 나이스. 무반적 콤보 군단병 주네요. 아, 안 죽네, 그거. 나 그거 안 되면 그냥 빼면 돼요. 해서 제 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물해줘. 어디 저 저요? 응. 공수도 오른쪽으로 계속. 와서 저한테 선물해주세요. 전 그 혹시 일꾼 뽑을까요? 아니면 계속 분열자 보고. 아니 아니 이제는 개척자. 잠깐만 다시 어? 이쪽에 안전하고. 그 아틀라. 수척병 그, 이거 카라코람에다 가서 선물 드릴게요. 예예예. 알바끼 하실 거예요 혹시 인도 쪽에? 일단 그거 집단 체제 찍고 난 다음에 30T로 알바끼는 될 것 같아요. 그럼 슬슬 일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먹었네. 나이스. 자 이제 팔랭키는 슬슬 개척자 뽑으시면 돼요. 9턴이네. 그 시민 조정 해가지고 언덕 아 오케이. 그리고 그 시민 조정할 때 3식량 빼고 1식 1만 2골드 했다 넣는 것도 나쁘다. 네, 네. 지금 언덕이랑 말이랑 1식 그 상하에다 넣어놨거든요. 언덕이랑 정교관 말이랑. 몇 식일까요? 뭐라고요? 정교관 지금 찍을 수 있거든요. 아 지금 찍을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머리 좀 굴릴게요. 창공의 신으로 그냥 전파하는 건 별로겠죠? 저 믿어요? 창공의 신이요? 아니요. 절 믿어요? 절 믿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신의 사자. 신의 사자요? 네. 신의 사자. 네. 찍었어요. 저희 도시국가에서 일꾼 못 뽑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거 정찰병 존나 끝까지 따서 오네. 시민해보자. 돈 다 빼야겠다. 시민권도 안 되는데 나 정책 해야 되는데.
아, 실 붙겠다. 바퀴 다음에 뭐 찍나요, 지금? 트럭 기마술 그냥 바로 일직선으로. 자연경관이 대문 털고 없네 지금. 없나네. 뭐라고요? 자연경관이 대문 빼고 정찰이 이만큼 했는데. 아,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 보면은 섬이 있나? 응, 섬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카 쪽에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왠지 제쪽의 해안에 좀 가면은 뭔가 보는데 아마 왼쪽 밑에 있죠. 프라 왼쪽에 네.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어, 전사 죽으면 안 되는데 그거? 그럼 어쩔 수 없어. 우리 기마술 뚫은 다음에 역복 가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건축. 지금 1번 뚫고 100번 어, 못 지나갈걸요? 네 지금 저거 지을 때까지 이거 피나? 전사 안 때릴게요. 그냥 길만 막을게요. 네. 네 인도 전사 저거만 길만 막을게요. 그냥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거 팔랭케 개척 차보 어, 뭐야 코끼리가 방 코끼리 아마 돈 받은 걸 코끼리 바로 산 거 같아. 아니 뭐 분열도가 이렇게 많이 있지 그런 거 없지 않나. 이게 7 그거 전사 죽이면 돼요. 어차피 중수 지금 저 전사 아마 딸피 완전 못 잡을 거예요. 정찰병 있어서 정찰병을 때리면 돼. 동시에 죽여야 돼요, 대신. 아니면은 체력이 좀. 폰 바뀌면은 제가 바로 때릴게요. 네, 저도 바로 때릴게요. 우리 젤리가 지금 영토를 되게 많이 샀대. 인구가 안 늘어서. 페르시아님, 그 불멸자요. 움직일 수 있어요, 혹시? 네. 제일 위에 있는 거요? 네. 그러면 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사슴. 제일 위에 있는 사슴 쪽이요? 왼쪽 위에 젤리 사슴 보이죠, 저기? 네. 영토 상커거든요, 저거? 저거 밟으면은 힘들어요. 인도 입장에서. 아, 네. 밟고 그냥 바로 체력 바로 전사 때려. 죽이면 돼요. 정찰병으로 전사. 굿. 됐다. 우위 잡았다. 우리. 정찰 죽었어요. 코끼리. 코끼리 지금 두 마리. 범으로 뺄 수 있을라나 봐. 초반에 인도 죽이면 그냥 게임 많이 끝낼 것 같긴 한데. 네네 맞아요. 페르시아님 그 불멸자 있잖아요. 네. 언덕 위 있죠. 산. 언덕 위 산. 어제 그 궁수 죽었거든요. 네. 무조건. 자 그 이게 네. 왼쪽 밑으로 한 칸만 가면 돼요. 한 칸만. 어, 그 뭐지? 그게 그 정찰병 출신이라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덕 뒤로 가면. 아, 이거 내가 되게 늦구나 지금. 어, 살았다.
어? 어떻게 살았지? 아 이거 정찰병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정찰병 있잖아요. 네. 목화 밟으시면 돼요. 네. 아무 때나 해가지고 하사르 가이드에 무조건 말 개발해야 되거든요. 오른쪽 위에 페르세폴리스 이거는 전차 공수 저거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멸자 공수 위치랑 바꿔서 방어태세 해둬야 돼요. 무조건 해둬야 돼요. 아니면은 힘들어요. 불멸자를 죽이려고 하네. 돌담아 뭐 지금 봐도 이상한 것 같네요. 아 600골도 있었는데 마야님은 도시 피자마자 무조건 무조건 그거 가시면 돼요. 그 성소 피라미드. 저 지금 이거 돌았거든요? 정책? 전통 가시면 돼요. 네 전통책 전사랑 같이 이동하시면 되세요. 네네. 대척자. 정찰병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이동해요. 마야님 제 생각인데요. 소금 왼쪽에 저 언덕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도시를 하나 더 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피라고요? 네네. 제가 저희까지 그 방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거는 보석에 먼저 피고 다음 접점에 저희가 보면 될까? 네네네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가서 소금에다 펴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좋은 땅이라서 수비하기 진짜 좋은 땅이거든요 저기가. 아 그러면 제가 펼게요 지금. 그 보석은 어차피 제가 피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토 제가 아까 말한 그 소 옆에 피면 된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그 소금 왼쪽에 언덕 보이죠? 아 바로 말 옆이었대요? 예, 예 그냥 언덕에다 피면 돼요. 강 끼고 바닥 끼고 있는 언덕. 우리가 천에 요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도시 하나 더 펴서 보석에다 피시면 돼요. 3CT 가시면 돼요. 개척자 하나 더 뽑을게요. 일꾼도 괜찮고 개척자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땐 개척자가 많아요. 마야는 도시가 많아야 돼요. 아 이 화풀 언덕에 올라가야 돼. 진짜 죽으려나? 새로 회복하면 되겠다. 이거 제가 전자 체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그럼 보석으로 가시면 돼요. 네 일단 보석으로 먼저 가서 펴야 될 것 같아요. 엘버런하고 밀란이요 보호 안 할 테니까 꾸준히 공을 뜨셔야 돼요. 아씨 뭐 해야 되겠어 인생은. 일단 네 다 뜨놨어요. 거기 꾸준히 공을 뜯어서 돈으로 우리 불멸자만 존나 사가지고 필히 막아야 되거든요.
내가 봤을 땐 베시발리크 올 것 같아. 아, 오겠지. 이게 파워형이면은 저쪽 인카 땅 쪽으로 땅이 더 많이 보았네요. 그러겠죠. 근데 어차피 초반에 게임 끝내면 되는 거. 그게 문제는 안 돼. 저희 기맛을 찍고 역법 석궁술 순서로 가면 되고. 마연님 혹시 사치 없죠? 사치 지금 없네, 구석 없어. 깔 거밖에 없어. 썼어? 마연님 성교사는 아니 그 종교는 통과해를 찍고요. 종교는 통과열에 찍고요. 아, 네, 통과열에. 네, 네, 저 통과열에 그 요리. 그리고 선교사 밑에 프라하랑 말라카로 보내서 바로 선교하면 돼요. 네, 네. 저 두 개만 주세요. 말 개발님. 아, 뭐. 바톤 나왔네. 나도 마시. 나도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야만이 튀어나와. 프레시안이 그 개척자 있잖아요. 네. 그 불멸자 있는 언덕 있죠. 네. 거기 피면은 이겨요 우리 게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군 그 완성하면 장군으로 그냥 장군 사서 어떻게 하냐면 델리 언덕 있죠. 델리. 델리가 네. 끼고 있는 언덕. 거기다 깔면 근데 페르시아라서 이동 3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되게 손쉽게 성체 박을 수 있어요. 혹시 곡물 되시나요? 그 다음에 못 찍을까요? 역법 찍을까요? 뭐라고요? 네네, 역법 찍고 석공술 건축 순서대로 찍으면 돼. 밀란 쪽 아직 안 돼.
세시님이 공물 아직 안 되죠? 네, 안 돼. 아직 안 돼. 그러면 수도는 이제 이연비 지으셨나? 네, 다 지었어요. 그러면 성소. 성소 말씀이죠. 오씨, 인도가 여기까지 올라왔네. 저 언덕 빨리 먹어야겠네. 자, 우리 천천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급해요. 페라시안이 황금기 몇 턴 정도 남았어요? 황금기 포인트 이거 올라가는 걸 제가 몰라가지고 221 포인트까지. 발 개발 되시나요? 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전사는 오른쪽에 북한 있죠. 초원 있는데 숲초원 거기 미리 가 계시면 되죠. 페르시아죠. 누구 진짜 주둔지 뺏어 먹었어. 페르시아는 우상숭배 가운데. 페르시아 역시 그거 집단 체제로 들은 거예요? 예측자? 네네, 집단 체제. 그러면은 성소 뽑고 다음에는 예측자 뽑고 오른쪽에 향신료에 하나 피죠? 아 오른쪽이요? 그냥 아 그다음 뭘까 저 일꾼 뽑으면 될까요? 네네 일꾼 뽑으면 돼요. 피칼도 일꾼 뽑으면 돼요. 아니 이건 그냥 받으시고 황금기 열어야 돼. 저 은 이제 돌아요. 뭐라고요? 은 개발돼요 이제. 아 개발되면 좋아요. 행복도 절나네. 아, 주둔지 부수고 여유 되시면은 제 밑에 쪽에 주둔지. 아 여기 너무 멀구나. 내가 부수는 거 전통 과부도 찍고 할게요. 네.
학교도 아직 안 올라갔네. 학교도 끝나고 나서 기회를. 받는 게 좋으려나? 누군지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일부러? 네네. 그 이제 장군 싸우려고. 오케이. 후사 그 델리 쪽 언덕 미리 한 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짜지기 전에. 네, 이러면은 이제. 떨어지지. 그 입장에. 마이님, 마이님. 네? 소금 왼쪽에 피셔야 돼. 네. 토 말고 소금. 더... 네? 여기 말고 여기보다 한 칸 더 올라가서 피라는 거 아니야? 네네, 언덕에. 네. 왜냐면 거기다 피면 코끼리한테 맞는데 언덕에 다 피면 코끼리한테 절대 안 맞거든. 네, 저 가는 길이었어요. 네. 언덕으로 가는 길이. 피라고 했어. 파라코랑 굴주림인데 창 있는 거 해줘도 될까? 일부러 하신 거다.